자, 22번도 시작을 해봅시다. Goal-oriented mindset. Mindset 뜻이 뭐였을까요?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goal-oriented가 들어갔잖아요. 이 oriented라는 단어 뜻이 뭐냐면 지향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지향적인. 그러면 목표 지향적인 사고방식이죠. 이게 주어고 소재죠. 자, 소재라고 한번 써볼게요. 이게 can create 할 수 있대요. create는 해석할 때 우리 만들다. 요요 현상 혹은 효과예요. 요요 효과 알고 있어요? 요요 효과가 뭐지?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잠깐 굶어서 뺐어. 그 다음 어떻게 되죠? 확 찌죠, 다시. 즉, 요요 현상, 요요 효과라는 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인 거 아시죠? 그럼 목적어가 지금 마이너스거든? 그럼 다시 거꾸로 가서 이 주어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렇지. 마이너스죠. 이해돼요? 그러면 이 글은 뭐에 관한 글이냐? 소재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글입니다. 그럼 뭐가 좋지 않다야? 목표 지향적인 사고방식은 좋은 게 아니다 라는 게 주제문이에요. 벌써부터. 그럼 목표 지향적인 사고방식은 좋은 게 아니다. 그럼 뭐가 좋은 건데요? 그건 읽어봐야 돼요. 지금 첫 줄부터 벌써 읽었을 때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정도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목표 지향적인 사고방식은 뭐다? 좋은 게 아니구나. 비판하는 글이구나. 소재에 대해서. 자, many runners, 많은 달리기 선수들이요, work hard for months. 몇 달 동안 열심히 일하는 건 아니겠지? 노력을 할 거예요. work for는 노력하다로 해서 가시면 돼요. 훈련을 하거나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as soon as, 무슨 뜻입니까? 뭐뭐 하자마자죠. 뭐 하자마자? as soon as는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접주동이죠. 그러면 as soon as부터 콤마까지는 무슨 절? 부사절이고요. 접속사 but에 이어지는 문장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보이세요? 그죠? 그렇겠죠? 그럼 뭐 하자마자? 이 달리기 선수들이 뭐 하자마자? cross the finish line. 결승선이죠? 결승선을 뭐 하자마자? 넘어가자마자. 넘어가자마자 이 달리기 선수들이 stop 목적어 나왔죠. 뭘 써야겠어? 트레이닝. 뭐 하는 걸 멈출까? 훈련하는 것을 멈추다, 그만두다. stop ing는 무슨 뜻이었다고요?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그만두다. 결승선을 끝났어. 내가 올림픽을 나가서 금메달을 땄어. 그럼 또 훈련해? 안 하겠지. 그쵸? 이해되시죠? stop to train 하면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추다가 되죠. 훈련하기 위해서 멈춰요? 상황을 보세요. 결승선을 통과했어. 결승선을 통과해서 나 금메달 목에 걸었는데 훈련하기 위해서 멈출까요? 그건 아닐 거 아니야. 이해되시죠? 간단한 논리 문법이에요. 나올 수 있겠죠? The race is no longer. No longer 뜻이 뭡니까? 더 이상 뭐뭐하지 않다인데 자 이제 보세요. 경기라는 게 왜 나온 것 같습니까? 첫 문장을 생각해야 돼요. 이게 뭐죠? 목표죠. 이게 목표였잖아. goal. 그러면 이 목표가 더 이상 is there. 봐봐요. 보세요. 이 there는 부사라고 배웠죠? 배웠죠? 부정어 신경 쓰지 말아봐. 이게 비동사. 이거 몇 형식 같을까? 그렇지. 부사가 왔다라는 건 일형식이에요. 그럼 비동사가 일형식일 때 해석이 뭐라고 했지 우리가? 있다. 존재하다. 써보세요. 있다, 존재하다라고. 그럼 no longer를 붙여서 해석을 해보는데 there가 뒤에 나올 때는 그곳에, 거기에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경주라고 하는 것이 아까 우리가 뭐라고 이해했냐면 목표라고 했잖아요. 그럼 목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죠. 목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죠. 왜? 내가 이미 끝났는데? 경주 끝났잖아. 금메달 목에 걸었잖아. 1등 했잖아. 김연아 생각해봐. 김연아. 세계 랭킹 1위 찍었죠. 그 다음 어떻게?
목표가 있어? 내가 1인데? 없잖아. 그래서 인생 멘탈이 흔들려.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인생에 목표가 없잖아. 평생 뭘 위해서 살아왔어? 세계 랭킹 1위를 목표로 훈련도 하고 힘든 거 참아내고 이겨내고 살아왔는데 1등을 딱 찍었어. 그럼 운동선수로서의 목적은 더 이상 없어졌잖아요. 물론 요즘엔 다른 삶을 사시지만. 그죠? 자, 그럼 더 이상 봐봐. The race is no longer there. 더 이상 경주라고 하는 것이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 있어요? 목표가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To motivate them. 뭐 할 수 있는? 동기, 그치? 이 사람들을 동기부여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경기라는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더 이상은 동기부여를 못 시킨다는 뜻이죠. 맞죠? 아, 끝났는데 동기부여 되겠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잘 봐. 이거 까만색 글씨야. 지금 집중할 필요 없어. When all of your hard work. 쌤이 아까 hard work 얘기했습니다. Hard work 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죠? 열심히 하는 노력이라고 써보세요. 열심히 하는 노력. 열심히 하는 노력. 그리고 구조를 좀 볼까요? 접속사죠? 주어만 찾아보세요. 올이 주어야? 아니지. 쌤 이런 얘기 했잖아. all, of가 나오면 of 뒤에 있는 명사가 주어다. all 주어 아닙니다. 우리 배운 거 있잖아요. all, some, any, half, percent 배운 거 기억나 안 나? 기억나죠? 그 중에 하나야. 그건 주어가 your hard work. 너의 무슨 노력? 열심히 하는 노력이 is focused on 어디에 집중되어졌을 때. 자, 집중하다라고 해석했죠, 쌤이 지금. 집중하다는 concentrate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단어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is focused 대신에 concentrated on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particular goal, 특정한 목표에,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입니다. 보이세요? 특정한, 잘 봐. particular한 단어 들어가면 얘들아, 이 단어 들어가잖아. particular, 주제문이에요. 무슨 뜻이었는데? particular, 특정한. 자, 어떨 때, 다시 한번 해석해봐. 여러분들의 All of your hard work. 근데 hard work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무슨 노력이? 열심히 하는 노력이. 여러분들의 모든 열심히 하는 노력이 어디에만 집중됐을 때? A particular goal인데 A도 신경 쓰세요. 하나니까. 하나의 특정한 목표에만 하나의 특정한 목표에만 집중되었을 때 집중되어졌을 때 What is left? 무엇이 남는가? 남아있는 게 무엇인가? To push you forward인데 얘들아 잘 이해해봐. To push you forward 이게 앞에서는 어떤 의미였게? To push 너를 앞으로 앞을 향해서 밀어내. 앞쪽으로 계속해서 채찍질하고 밀어내. 내가 힘들어도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 그게 어떤 그림이야? 위에서 나왔어요 단어. 그거 말고 동사로 motivate. 그렇지. 그러면 한 가지 열심히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노력이 한 가지 목표에만 집중되어졌을 때는 그리고 그 한 가지 목표가 어떻게 됐을 때 이루어졌을 때는 그지? After you achieve it 나오잖아. 너가 그 목표를 이루고 난 뒤에는 뒤에 너를 푸시할 수 있도록 앞쪽을 향해서 푸시할 수 있도록 다시 얘기하면 너를 동기부여시킬 수 있도록 하도록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질문도 했지만요. 대답도 해줄 거예요. 우린 대답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면 남아있는 게 있을까? 동기부여시킬 수 있는 게 있겠어요? 없겠죠. 이해되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내용? 중요한 내용이에요. 일단 봐봐.
자, 다음 문장 보시면 이렇게 나왔죠. 쌤 일부러 써드렸습니다. 이해하기 편하라고. This is why. 원래 오리지널 지문에 this is why가 나왔어요. This is why가 나오면 why라는 글자 앞에 the reason이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일부러 써놓고 읽으세요. 그러면 구조가 어떻게 되지? 그대로 볼게. 얘가 보어죠. 요 구조죠, 지금. 그 다음에 끝나야 되지. 근데 안 끝났잖아. 그럼 이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온 구조겠죠? 이 why 이름은 뭐예요, 그럼? 관계 부사가 될 거고, 우리가 배웠던 관계 부사는 무슨 절 역할입니까? 무슨 절? 그렇죠? 형용사절 역할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해석을 할 때도 뭐뭐 하는 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유잖아.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는 이유이다. 주어가 동사하는 이유이다. 그러면 이것이 주어가 동사하는 이유이다 라고 해석하는 거거든. 영어는요, 물어보고 대답을 하게 돼 있어요. 물어보고 대답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대답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 당연히. 그럼 이것이 바로 어떤 이유냐? 많은 사람들이 주어고요. find 몇 형식이야?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찾다, 발견하다로만 해석하지 말자. 쌤이 find는 단어만 가지고 날 수 없다라고 했어요. find는 3형식, 4형식, 5형식이 다 있기 때문에 동사 find만 가지고 찾다, 발견하다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동사만 일단 살짝 표시해 놓고, 몰라요. 알 수 없어, 아직은. 뒤에 뭐 나왔지? them, serves라는 제기대명사가 나왔는데 목적어인 것 같아. 끝났나요? 안 끝났죠? 그럼 3형식은 아니잖아. 4형식일까요? 4형식은 I, O, D, U 구조가 되는데 지금 명사 나온 거 아니죠, 뒤에 또. 그럼 몇 형식 같다, 이게 이제. 5형식이지. 5형식의 find예요. 그럼 구조를 살짝 그려드리면 주어, 문법 설명 드릴게요. 자, 문법이요. 요 문법 설명이에요. 주어, find oneself. 그 다음에 뭘 쓰냐면, 이 뒤에는 ing 혹은 pp형이라는 분사를 쓴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find는 5형식이 되고, 얘가 목적어, 여기가 목적격 보어절인데, 분사가 문제로 나온 거예요. 그럼 이 분사는 하는 일이 뭐냐? 이 앞에 있었던 목적어의 상태 설명입니다.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게 바로 분사의 역할이에요. 다시 한번, 분사 왜 나온다고? 목적어의 상태 설명이라고. 우리가 ing를 답을 할 때는 어떤 경우냐면 뒤에 목적어가 있는 경우예요. 어디에? 요 뒤에. 목적어가 있을 때는 얘를 답을 합니다. 없으면 pp형 답하면 돼요. 실제로 수능 문제에서는 pp형이 정답으로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해석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주어는, 잘 봐. 이거 제기대명사잖아. 주어는 누구누구 자신이, 이렇게 해석하세요. 주어는 누구누구 자신이 뭐뭐 하고 있는, 우리 현재분사 해석할 때 뭐뭐 하고 있는이라고 해석한다고 배운 적 있죠? 그럼 목적어를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다시 한번, 주어는 자기 자신이 뭐뭐 하고 있는, 이 목적어를 하고 있는 모습을 알게 된다.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알게 되다가 좋아요. 쌤이 5형식의 find는 발견하다 보다는 뭘로 해석하자고 했지? 알게 되다. 그래서 find를 알게 되다라고 써드렸어요. 발견하다 보다는. 그럼 봅시다. 주어는 자기 자신이 ing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알게 된다, 이 뜻이라고. 문법 나올 확률 높습니다, 이 문제. 그럼 여기가 지금 목적격 보어라고 쌤이 얘기를 했고, 현재 분사를 쓸지 과거 분사를 쓸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단어가 나온 게 누구냐면 바로 return이죠. 이 return이라는 단어는 return to 명사, 이렇게 써볼게요, 쌤이. 이렇게 하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어디 어디로 돌아가다, 뭐뭐로 돌아가다라는 뜻이거든. 돌아가다,
이 돌아가다로 해석이 될 때는 이 return이 무슨 동사다? 한 번 더. 무슨 동사입니까? 자동사입니다. 자동사는 뒤에 목적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동사는 수동관계가 불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 여기가 목적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동사라서. 이해됐어요? 자동사는 무슨 관계가 안 된다고? 수동관계가 안 된다고. 이걸 수거처럼 외워버려서 풀면 안 됩니다. 어떤 선생님들은요. find oneself, find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수능에서는 함정을 파서 P평이 답으로 나온 적도 있단 말이야. 알겠니? 다 적었습니까? 자, 다 적었으면 이제 독해로 가보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뭐하고 있는 모습을 returning to their old habits 자신들의 오래된 습관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알게 되는, 발견하게 되는 이유이다. 자, 내용이 어렵게 나왔지만 다시 한번 봐봐. 많은 사람들은 뭘로 돌아가요? 자신들의 오래된 습관으로 되돌아가요. 뭐 한 다음에? After accomplishing a goal. 목표를 달성한 이후에 자신들의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이유이다 이거죠. 자, 이거 상황으로 좀 이해해 볼게요.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피트니스 센터 있죠. 거기에 몇 주 완성 써 있지. 몇 주 완성이 몸짱이 된대. 예를 들면 12주 완성이라고 해봅시다. 12주 완성. 그럼 12주 동안 넌 어떤 삶을 살게 되겠어? 인간답지 않은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 머신은 물도 줄이고요. 물도 통제해요. 물도 마음대로 못 마셔요. 마음대로 못 마셔요. 맛있는 거 못 먹어요. 맨날 뭐만 먹겠어? 닭가슴살이랑 뭐 이런 것만 먹겠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밤에 눈 감을 때까지 하루 종일 운동하게 될 거예요. 그 생활을 12주만 하시면 3개월이죠? 3개월만 하시면 너도 할 수 있어. 야, 너도 할 수 있어. 그 말 써 있잖아, 밖에 지금. 너도 할 수 있어. 12주만 투자하면. 그 말 안 써 있잖아. 12주만 투자하면 너도 몸짱이 될 수 있어. 자, 그래서 만약 너가 12주를 정말 독한맛 먹어보고 12주 따고 칩시다. 12주 돼서 바디 프로필을 찍었어요. 멋진 사진을 찍었어. 그 다음엔. 이어가? 안 이어가죠. 왜요? 더 이상 동기부여가 요인이 없거든. 아, 바디 프로필 찍었잖아. 아, 오늘 바쁘 찍었어. 이제 뭐 해야겠어? 엄청 치킨 시켜 먹어야지. 상황 이해 가셨죠? 그거예요, 딱. 지금 내용이 그거잖아. 그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한 뒤에 after accomplishing a goal, 목표를 달성한 이후에 다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간다고 하잖아. 그건 왜, 뭐 때문이었냐고. 그 이유가 뭐였죠? 자, what is left? 문제 질문 던지고 있잖아, 지금 위에서. What is left to push you forward after achieving? 여러분들이 그 목표를 달성한 이후에 남아있는 게 뭐냐 이거였지. 우린 대답을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남아있는 동기부여가 있어, 없어? 없어. 그게 원인이야. 잘 봐. 이제 정리해봐. This is why가 나오면 뒤에 있는 내용이 결과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이야기 편하게. 잘 봐. 이런 구조야. 앞에서 문장이 하나 나오고 This is why. 우리 방금 봤던 문장 구조잖아. 그치? 이 구조가 보이면요. 앞 문장의 내용이 뭐라고? 이게 원인. 뒷 문장의 내용이 결과입니다. 우리 결과는 봤어요. 결과가 뭐였어? 다시 옛날 습관대로 돌아간다고. 다시 돌아간다고 하잖아. 어? 왜 돌아가? 그 이유가 뭐야? 그 이유가 뭐야? 그 이유가 중요해. 그 이유가 뭐야? 동기부여가 없어. 남아있는 동기부여가 없어. 남아있는 동기 요인이 없다고. 이해 갑니까? 그럼 모티베이션이 없거나 인센티브가 없는 거예요. 상황이 지금. 내가 뭐 때문에 저걸 더 해야 돼? 이게 없단 말이야. 내가 세계 랭킹 1위를 찍었어. 내가 바프를 찍었어. 더 이상 남아있는 동기부여가 뭐 있어? 없단 말이야. 그게 없기 때문에,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없기 때문에, 남아있는 동기부여인이 없기 때문에 다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야. 인과관계잖아요. 주제문이에요.
근데 다시 첫 번째 문장으로 돌아가면 왜 다시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됐냐? 첫 번째 줄 문장 생각해봐요. 무슨 소재가 뭐였지? 목표 지향적인 사고방식이 문제인 거야, 그럼. 바디 프로필이 목표였어. 목표 지향적인 사고방식이 왜 안 좋았죠, 지금 보니까? 그렇게 하면 뭐가 문제가 생겨? 내가 그 목표를 이루고 난 다음에는 남아있는 동기부여가 없어. 됐죠? 그게 문제점이야.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목표 지향적인 사고방식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첫 번째 줄부터. 안 좋은 건 알았다고 했잖아. 그지? 그럼 왜 안 좋아? 그걸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목표 지향적인 사고방식이 왜 안 좋았어요? 목표를 이루고 난 다음에는 뭐가 사라져버려? 동기부여가 사라져버려. 할 이유가 사라진다고. 그러니까 안 좋다고 한 거잖아. 내용 이해된 겁니까? 너는 왜 손이 놀고 있어? 이 중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네가 제일 손이 바빠야 돼. 감상하라고 있는 거 아닙니다. 본인 실력이 지금 제일 좋은 게 아니라 제일 약해. 넌 놀고 있으면 안 돼, 지금 손이. 선생님이 하는 설명을 감상하라고 해주는 거겠어요? 정리하라고 했어, 나는 아까 분명. 제 거 아닌데요? 연습 안 할 거예요? 이거 그냥 던져주면 되세요? 안 되잖아요. 수능은 너가 봤던 지문이 나오는 게 아니야, 얘야. 알겠어? 왜 네가 손이 놀고 있어, 지금? 정신 차려. 다음 문장. 잘 봐. 더 퍼포즈 주어죠. 목적. 이게 목적이야. Setting goals. 목표를 세우다가 set goal이야, 그치? 아까 쌤이 잠깐 언급했지만 목적이라는 단어의 동의어는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자. 누구 있다고요? aim 또 objective 이 정도는 기본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set a goal 원래 set a goal이야. 알겠어? set a goal 무슨 뜻입니까? 목표를 정하다. 그럼 set a goal만 있겠어? 이거 써도 되잖아. 그죠? 자, 목표를 정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의 purpose, 목적. 그 다음에 is, 동사죠? 배운 거 떠올려. 그 다음 뭐 나왔어? 이거 나왔네? 투부정사? 무슨 구조야? 주제문스러운데 제가 지금 여기 삭제 안 했죠. 봐요. 목표를 설정하는, 목표를 정하는 것의 목적은 그 경기를 이기기 위한 것이다. 해석은 되셨거든요? 지금 이 이야기는 뭐에 관한 얘기였냐면 다시 잘 생각해봐. 냉정하게. 목표 지향적인 거 아니야? 그거 잘 됐다 잘못됐다. 잘못됐다고 했으면 내가 이 문장의 내용에 찍혀갖고 꽂혀가지고 아 그러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목표를 정하는 것의 목적이 이기는 거면 이기는 게 중요한 거구나. 이기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 내용인가요? 그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함정 문장입니다. 함정 문장. 그럼 다음 봐봐. The purpose of building system. Building system 뭐야? Building system. 체계를 만들어가는 목적이에요. 체계를 만드는 것. 체계를, 시스템이라는 걸 만드는 거야. 쉽게 말하면. 체계를 build를 생각할 때 만들다 생각하라고 했지. 그럼 체계를 만드는 것에 목적은, 목표는 한 겁니다. 그 다음 구조 보세요. is 그대로 왔고요. to 부정사 나왔거든? 그럼 주제문 형태 맞잖아. 다시 보여드릴게. 주어 나왔고 비동사 등장했고 to 부정사가 등장을 했잖아. 많이 봤죠? 나하고 공부했으면. 그럼 얘가 동사하고 얘 누구 자리에 왔다? 보어 자리에 나온 거고 주제문 형태라고 얘가. 그럼 해석은 어떻게 했어요? 명사정법이니까. 자, 명사적 용법이라고 얘기해드렸고 해석은요. 뭐뭐 하는 것 마무리이다.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라고 했어. 뭐 기억하라고 했냐? 우리가 배웠던 이 투부정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동사이기 때문에 준동사이기 때문에 이 뒤에 목적어 따로 있을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별도로.
이 두 가지 기억 반드시 하라고 했어요. 주어, 비동사, 투부정사, 구조는 뭐다? 한 번 더? 주제문이고 이 투부정사의 내용이 아주 중요하다. 오케이? 그래서 쌤 봤을 땐 이 부분이 빈칸으로 내용이 바뀌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핵심 부분이기 때문에. 자, 요거 적었죠? 그럼 다시 볼게요. Building system, 뭐 하는 것? 체계를 만드는 것의 목적은 뭐 하는 것이다? 투부정사 하는 것이다. 뭐 하는 것이다? To continue playing the game. Continue는요, 목적어 자리에 둘 다 올 수 있어요. 누구 둘 수 있지? 투부정사가 와도 되니까 이렇게 바꿔서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계속해서 뭐뭐 하다라는 해석은 알고 가자. Continue 투부정사건 Continue ing건 해서 어떻게 하자? 계속해서 뭐뭐 하다 하나하나 적는 게 좋아요. 안 되는 친구들은. 그럼 계속해서 뭐 하는 것이다? To continue부터 여기까지 해석 연습하세요. 될 때까지. 뭐 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뭐뭐 하다라고 했잖아. 계속해서 경기를 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경기를 하는 것이다. 그게 바람직한 경우예요. 뭐가 좋지 않다고 했지? 첫 문장. 목표 지향적인 사고방식은 좋지 않아. 비판했어. 그럼 뭐가 좋은 건데? 이게 좋은 거야. 뭐가 좋은 거야 그럼? 경기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게 중요하고 좋은 거야. 근데 이걸 하려면 더 거꾸로 가봐. 뭐 하는 거야지? 뭐 해야 되지? Building system 해야 돼.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내가 1등 했다고 끝 이게 아니라 이걸 계속해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돼. 좀 추상적으로 얘기해놨죠? 그래서 부연 설명해 줄 겁니다. 쌤 얘기했잖아. 저게 무슨 말인지 나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 모의고사 수능 지문은 반드시 부연 설명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럼 봐봐. 쌤 말이 맞나 안 맞나 봅시다. 다음 문장 보세요. 어떤 단어가 눈에 띌 거냐면 true라는 단어가 눈에 보이죠. 쌤이 true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주제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진정한. 자, long term thinking. 주어인데 long term 뜻이 뭐예요? long term의 반대말은 short term이에요. short term은 단기간이죠. 단기적인. 단기간의 단기적인. 그럼 long term은 뭐겠냐고. 장기적인. 그렇지. 그럼 장기적인 thinking, 사고방식이에요. 장기적인 사고방식이, 진정한 장기적인 사고방식이 뭐다? is goal-less thinking이다. 자, 중요한 말이 나왔죠. 쌤이 이거 반대말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잘 봐. Goal-oriented thinking. 이 단어와 반대말이 이거라니까? 그러면 goal-less thinking은 어떤 뜻인 것 같아요? 이 말을 내가 써준 이유가 뭐겠어요? 딱 이 말을 내용을 뒤집어봐, 반대로. 그럼 뭐하지 않은? 목표 지향적인 생각이 아닌 거야. goal-less thinking이라는 건 목표 지향적인 사고방식이 아닌 거죠. 그럼 거꾸로 이해해봐. 우리가 논리를 갈 때는 봐봐. 논리적으로 접근할 때는 거꾸로 가는 게 편하다고 했어. 오케이? 그러면 뭐가? 논리, 자, 여기 봐. 골, 목표, 지향적인 사고방식이 아닌 게 목표 지향적이지 않은 사고방식이야. 그럼 다시 얘기하면 목표 지향적이지 않은 사고방식이 뭡니까? 거꾸로. 장기적인 사고방식이고 진정한 장기적인 사고방식이고 그게 뭘까? 그게 시스템이야. 오케이? 거꾸로 갔죠? 다시 한번 가봐. 연습해봐. 힘든 거 알아. 왜냐면 지금 너가 졸리거든? 왜 졸리냐면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사람의 뇌는 있잖아. 내가 뭔가 새로운 정보를 막 머리에 집어넣으면 이게 머리가 과부하 걸려. 너 갑자기 왜 이래? 이런단 말이야. 안 하던 짓 하고 있으니까. 그럴 때는 뭐 하는 게 좋냐? 잠깐 10분이라 쪽잠 자는 게 좋아요. 나중에 이따 줄 때. 그러니까 왜냐면 자고 있는 동안 너는 몸은 쉬지만 뇌는
이걸 정리합니다, 머릿속에서. 그럼 개운해지고 정리가 되고 그 개운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이해가 돼요. 아, 그랬구나. 졸리는 건 당연한 현상이에요. 뭐라고 안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집중해 보세요. 나도 마음이 많이 힘들어, 아파. 공부할 게 첩첩산중인데. 다시 한번 볼게요. 좋은 말 같지 않아. 투로가 들어갔으니까. 진정한 장기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뭐다? Goal-less thinking이랴. 근데 이게 뭔 말인데? 반대로 가봐야지. 그래서 목표지향적인 사고방식이 얘하고 반대라고 했으니까 목표지향적이지 않은, 이게 한국말이 어려워. 목표지향적이지 않은 사고방식이 뭐다? 장기적인 사고방식인 거고, 진정한 좋은 사고방식인 거고, 그걸 좀 더 가면 이거 하면 뭐 좋은데요? 목표지향적이지 않은 사고방식을 내가 가지게 되면 선생님 그럼 뭐가 좋은데요? 그럼 있잖아, 너는 경기를 계속할 수 있게 돼. 그만두지 않고. 이해되니? 그게 좋은 점이잖아. 이 글 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 다시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줄부터 가보시면 목표지향적인 사고방식은 좋지 않다라고 깠습니다. 그건 이해되셨죠, 벌써? 그럼 그거 하지 말고 뭐 하래요? Goal-less thinking이니까 다시 얘기하면 목표지향적이지 않은 사고방식을 가지래요. 왜? 그건 뭐가 좋은데? 이건 필요 없어. 그건 뭐 좋은데? 그뭐 좋은지 알아야 되잖아. 그건 뭐가 좋은데요? 뭐가 좋아, 그렇게 하면? 경기를 계속해서 할 수 있어요. 심플하죠? 좋은 점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 좋은 점이 이거야. 그래서 샘이 살짝 바꿔놨습니다. 지금 이거 써놓은 거 샘이 쓴 거야. 내가 쓴 거야. 너네가 이야기 편하려고. 그래서 진정한, 진정한. 자, 오늘 했습니다. 써먹어볼까요? 이것도? 얘들아. true라는 단어 대신에 진정한이라는 단어 다른 단어로 바꾸면 안 돼? 오늘 했던 거. 요거. 오늘 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진정한 long term thinking, 뭐다? 장기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뭐가 아니다? 자, 샘이 not을 붙였어요. 뭐가 아니다? Goal-oriented thinking이 not, 아니다. 이게 이 글이 나신 가지고 있는 속뜻입니다. 그리고 수능은 아주 아주 친절하게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했을까봐 부연 설명을 또 해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일단 봐. 부연 설명 해준다니까. 볼게요. It's not about any single accomplishment. 뭐가 아니다? not이 붙었어요. 뭐가, 뭐에 대한 것이 아니야? 단 한 번에. single은 단 한 번에야. 단 한 번의 성취. 원래 achievement은 성취, 업적 이런 뜻이 있죠. 단 한 번의 성취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not. 잘 봐. not about. 보이지? It is about, 보이세요? 보이세요? 지금 문장이 마침표로 해서 두 개가 지금, 봐봐, 예, 봐봐. 이 문장이 지금 두 개로 따로 분리되어 있죠. 어? 분리되어 있죠. 만약에 마침표를 중간에 찍지 않았다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요? 내가 여기다 접속사 하나 살짝 넣어볼게요. 이러면 어때요? 그럼 머릿속에 구조가 또 하나 떠오르지 않아? Not A, but B. A에 관한 것이 아니라 B에 관한 거야. 보이세요? 접속사를 쓰지 않았을 뿐 이 구조 맞아요. 이거 Not A, but B 구조 맞습니다. 선생님, but 안 썼는데요? 당연히 안 썼지. 아이고, 미안. Not A, but B인데. 얘가 Not A, but B 부분이라니까요, 요렇게. 접속사는 쓰지 않았죠. 왜 안 썼을까요? 문장 분리시켜놨잖아. 합쳐놓지 않고. 문장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하나 따로따로 해놨잖아요. 이해돼요? 문장을 분리시켰을 뿐 나대법비 구조 맞아, 얘들아.
그럼 이시 가리키는 게 뭐였는데? 앞에서 봤던? 뭐예요? Goal-less thinking. 이거. 이거. 그럼 봐요. Goal-less thinking 여러분 잘 모르잖아. 내가 이렇게 풀어 설명해줬으니까 이해했잖아. 모른다는 가정 하에 수능은 모의고사는 설명해준다니까요. 그러면 대체 Goal-less thinking이 뭡니까? 얘는 이것이 아니고 이거야. 그럼 이것만 보면 되잖아. 얘가 중요하잖아. 그 한 방에 갑시다. Goal-less thinking이라는 건 뭐냐? 목표 지향적이지 않은 사고방식이라는 건 뭐냐? 이거야, 이거. The cycle of, 쌤이 일부러 더 줄였어요. 더 줄여버렸어요. 순환이죠. 뭐의 순환이야? Continuous improvement. 지속적인이죠. 지속적인 향상 또는 개선의 순환이다. 즉, 놓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것. 그게 순환 아니야? 그지? The cycle of continuous improvement. 뭐야? 지속적인 향상 또는 개선의 순환에 관한 것이다. 순환이다라고 해석해도 돼요. 그게 뭐야? 목표 지향적이지 않은 사고방식이 바로 이거란 얘기예요. 됩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continuous 무슨 뜻이었어? 지속적인. 그러면 쌤이 신내림 받은 것처럼 바꿔볼게요. 너네 교수님 좋아하는 단어가 있거든. 하나 더 써드릴게요. Incessant. 끊임없는. 둘 다 무슨 뜻이야? 끊임없는 지속적인. Improvement는 향상 개선이란 뜻이죠. 그럼 이 단어는 동의 없어요? 있어요. Enhancement. 그럼 내가 동의어들만 싹싹 바꿔갖고 바꿔보면 Constant Enhancement, Incessant Enhancement 단어만 바꿨을 뿐 내용은 같습니다. 그쵸? 너희 학교 선생님이 내시는 게 이거야. 그런데 이 속뜻을, 깊은 속뜻을 모르고 열심히 외우면 되겠냐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알겠지? 그럼 봐라. 거꾸로 가봅시다. Goal-less thinking이 뭐예요? 이게 좋은 건 알았잖아. 이제 이게 플러스잖아. 그지? 이게 좋은 건 알겠어. 오케이. 좋은 거 알겠어. 근데 그게 뭔데요? 이건 거야. The cycle of continuous improvement. 끊임없는 향상 개선의 순환이에요. Endless도 끊임없는 이라 뜻이거든. 끊임없는 정제와 그리고 지속적인 향상 개선의 순환에 관한 것이다. 순환이다. 이렇게 마무리 지으시면 되는데 나는 늘 얘기합니다. 병렬구조나 뒤에 거에 집중하시라고. 그럼 더 쉽고 짧잖아요. 간결하잖아요. 그럼 거꾸로 올라가볼까? 또 연습해봐. 계속 논리는 연습할수록 늘어. 끊임없는 지속적인 향상 또는 개선의 순환이 뭐야? 거꾸로 올라가면 goal-less thinking이야. 그리고 이게 좋은 거야. 간단하죠? 여러분들 내가 지문을 빠르게 나중에 이제 시험기간 되고 직전에 됐을 때 내가 빠르게 뭔가 정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밑에 부분, 결론 부분에 집중해서 보세요. 그러면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잖아요. 여기가 다 어떤 글의 내용이야. 중요한 부분이고 쉬운 말로 풀었었을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 봐봐. Ultimately, 궁극적으로는 It is your commitment to the process that 나왔어요. 1분만 참아줘. 나하고 1분만 있어줘. 자, 정신 경험 나가려는 거 알아. 직전이야. 에? 자, It is 다음에 대시 왔는데 쌤이 이거 가주어 진주어인지 강조 구문인지 구별하라고 했습니다. 자, 나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볼 거예요. That 뒤에 뭐부터 왔습니까? 그 정도는 알죠? 아, 동사부터 왔잖아. 그럼 물어보자. 가주어 진주어겠니? 왜 아니죠? 가주어 진주어일 때 that은 접속사 that이에요. 그때는 that 뒤에 무슨 문장 와? 완전한 문장 온다면서. 지금 동사부터 왔다면서요. 다시 물어보자. 가주어 진주어입니까?
아니죠? 그럼 뭐 남았어? 그렇지, 강조구문. 이거 강조구문이거든? 그럼 또 물어볼게. 이거 왜 썼어요? 강조하려고. 강조 왜 했어요? 주제문. 자, 이제 강조구문인 거 알았어? 자, 이제 나랑 같이 또 해봐. 나한테 배운 친구도 이렇게. 학교 선생님들은요, 봐봐, 차이점 알려줄게. 학교 선생님들은 뒤에 하는 것은 바로 요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거야. 아, 맞는 해석이에요. 맞는 해석이거든요. 난 바꿔드릴게요. 나한테 배운 친구들은 이렇게. 강조구문이야, 주제문이네, 중요한 내용이야. 알았어, 느낌 받았어, 느낌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하냐? 버려, 버려. 나한테 배운 친구들은 동사람의 your progress가 목적어 아니야? 맞죠? 주어 어딨니? 이거 뺐잖아, 뺐잖아. 주어 어딨니? 얘죠. 그럼 마치 주어, 동사, 목적어로만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너의 뭐가? Commitment to the process. 그 과정에 대한 전치 더트입니다. 그 과정, 뭐가 아니라 나 이렇게 해야 돼. 어? 과정 왜 나왔지? 너네 생각하는 거 싫은데 생각해야 돼. 뭐가 아니라 과정이야. 뭐가 아니라. 뭐가 아니라.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이해돼? 지금 내용 잘 생각해봐. 결과가 아닌 어디에? 과정에 대한 너의 커밋먼트가 무슨 뜻입니까? 헌신, 전념. 헌신, 전념, 몰두, 몰입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뭐에 대한? 물론 과정에 대한인데 여태까지 지문을 다 읽었다면, 내용도 이해했다면 내가 이 말 왜 썼는지 알 거야. 결과? 그게 목표 아니야? 결과가 아닌 어디에? 과정에 대한 너의 뭐가? 헌신. 그 헌신이 뭐 할 것이다? 너의 발전을 결정지을 것이다. 그럼 거꾸로 여러분들의 과정, 진보 발전 과정을 결정짓는 건 뭐였습니까? 결과였어요? 아니었잖아요. 뭐였죠? 과정이었죠. 계속해서 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The cycle, 여기 봐. The cycle of continuous improvement. 이게 결국 뭐 하겠어? 이거 빼봐. 요 빨간색, 그 다음에 동사, 목적어 가봐. 이렇게 해석해봐, 그럼. 내가 표시한 준 대로 봐. 지속적인 향상, 개선의 순환, 이 사이클이 결국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의 발전을 결정지었겠지. 하다 말아보면 안 돼. 계속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의 진보 발전을 결정지을 거야. 그럼 여러분들의 진보 발전을 결정짓는 그 결정 요소가 뭡니까? 지속적인 향상 개선의 순환이고, 그 말을 여기서 어떻게 표현해놨죠? 과정에 대한 헌신으로 바꿔놨죠. 같은 말이야 이게. 국어야 국어. 그 다음 commitment, dedication, devotion 요거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동사부터 주어부터 해볼게. 주어 다음에 원래는 devote가 가장 기본 동사거든. devote, devote A to B예요. 원래 기본 수거가. 그러면 주어는 A를 B에 헌신하다, 바치다 뜻이야. 주어는 A를 B에 헌신하다, 바치다인데 보세요. 동사 devote 썼고 to는 무슨 to였냐면 전치사거든. 그럼 우리가 배웠던 거 생각해봐. 전치사 뒤에 올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두 가지. 명사 또는 동명사 ing라고. 그쵸? 요거 기본 문법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명사로 바뀌어도 전치사 to가 나온 거야.
여기에 이렇게 동사일 때부터 전서투가 붙었거든. 그래서 명사로 바뀌어도 전서투가 붙는 거예요. 같은 원리거든요. 그리고 디보트의 동사 동요가 누구였겠어? 그게 dedicate. 이게 먼저예요. 그 다음 나오는 마지막으로 붙는 단어가 바로 commit거든. 이렇게. 그래서 동사가 devote, dedicate, commit 이 세 개가 동사부터 동요예요. 그렇단 얘기는 이제 선생님, 너네 학교 선생님으로 빙의를 해서 여러분들의 진보 발달을 결정짓는 요소가 바로 얘인 것 같은데 이 단어를 그대로 내주면 고맙겠지만 나라도 저걸로 안 냅니다. 뭐로 내겠어요? 이런 단어로 바꿔내기 너무 좋잖아. 그치? 그래서 무식하게 외우지 말라니까? 강조구문인 거 알았어. 중요한 문장이야. 선생님이 낼 수도 있겠네. 마음을 먹었어. 그럼 저 인간은 대체 어디를 낼까? 동사를 낼까? 프로그레스를 낼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중요하거든? 강조구문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강조구문에서 여기가 중요하다는 거 알았으면 아, 얘가 핵심어구나. 그럼 핵심어 알았으면 얘 하나만 외울 거야? 아니요. 준비하면 되죠. 동요로. 이게 시험 공부야. 뭐 할지 모르겠다면 이게 시험 공부야. 이거를 한 번 공부할 때 힘들었죠? 시간 많이 걸리고요.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할 땐 시간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한 지문 공부하는데요. 1분에서 2분이면 돼요. 복습할 때는요.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근데 하고 안 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커. 샘을 명심해야 돼. 시간 2주밖에 안 남았어, 이제. 남은 기간 동안은요, 새로운 뭔가를 막 공부하기보다는 지금까지 나하고 공부했던 부분을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하시는 게 좋아요. 문법은 반복될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자, 그래서 답이 지금 딱 나와버렸는데, 보세요, 이제. 이해해보세요. 발전이라는 것은 뭐냐? 한 번의 목표 성취가 아닌, 즉, 목표 지향적인 사고방식이 좋은 게 아니라고 했잖아. 이게 아니라, 뭐래? 지속적인, 끊임없는 지속적인 개선 과정에 의해 결정된다 라고 했으면 뭐가 제일 중요한 겁니까? 한국말에서도. 지속적인 개선 과정이 중요한 내용 아니야? 그러면 그 지속적인 개선 과정이라는 단어가 위에서는 뭐였냐고. 그걸 거꾸로 찾아봐. 국어적으로. 이미 네 줄 안에 다 나왔으니까. 이게 뭐였는지 찾아봐요. 일단 영어로 Your commitment to the process. 단어 바뀌어서 나올 만 하겠죠? 그걸 좀 더 올라가 보니까 뭐였냐면 The cycle of continuous improvement 나오겠죠? 그럼 쌤이 아까 이 단어에 도움 거 알려줬잖아요? Constant라는 단어도 알려드렸고 Incessant라는 단어도 알려드렸고 대비를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 봐봐. 나대의 법비 구조잖아. 그럼 A가 아니라 B다고 B가 더 중요한 내용이면 여기가 중요한 거 알겠고 강조 구분이니까 여기가 중요한 거 알겠고 그럼 이 지문에서 시험 문제 나올 만한 부분이 여기 아니면 여기면 끝나는데? 1분도 안 걸렸어요. 나 지금 복습해도. 30초면 돼, 30초면. 단어는 외우셔야죠. 선생님이 알려드린 단어는 외우셔야죠. 머리는, 논리는 쓸수록 늘어요. 안 할수록 굳어. 정리하세요.